been down the floor. My hat is an animal, and once there was an animal. It had a son that mowed the lawn. The sun was an퐁당 또 퐁당 오케이 한번 봤어 잘해 뭔가 헤이 잘 먹겠습니다 시원이 큽니다 잘 먹을게 네. 또 줘 아 맛있다 햇반 하나 말아 나랑 반씩 나눠 먹을까요? 그래 그래 아 많이 안 익었다 아직 내 속에 먹을게 그냥 어? 아니 안 더졌는데 아니 뭐 됐지 뜨거우면 한 두 개지 뭐 어 야 이거 아니네 좀 끊어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재우면 되지 이렇게 다 익었겠죠 햇반 빼볼까 지금 벌써 그래 그래 먹으면 되지 되겠죠 지금 아 그럼 그럼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하세요. 진짜, 진짜. 왔다. 좀 늘어나네. 아, 정리가 이 큰일 났네, 저거랑. 지나간 사례가 아름다워야지. 아, 나타났다. 왔다. 그거, 헬로. 굿모닝. 잠깐만. 저, 오케이. 노란다. 무겁나? 미안하다. 오늘 엄청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안드레라.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건. 아니, 돌아왔어. 모르겠어요. 아, 아니 뭐 어제 뺐다고 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와, 저 소리 장난 아니네. 큰일났네 이거. 아작 났어? 어떡하지? 상황이 엉망이지. 와, 잘 뺐어요. 진짜로 와 새빨렸어 새빨렸어 이거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여기 오기 전에 바지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지 이렇게 됐어 말도 안 돼 또 기분 좋게 출발해야지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우리가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8km나 왔습니다 와. 오늘은 상황이 굉장히 좋죠 똑같네 네. 우리가 일단은 이 계곡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왔죠 이유는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늘 때문에 이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해가 중천에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나 네. 저쪽으로 가나 햇빛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아침은 이쪽으로 직진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와, 예 저기 그 나무들이 보이죠?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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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무로? 이 돌 능선의 끝에 보면은 저기 나무들 네. 좀 푹 쉬고 그 다음에 네. 잠자리를 정할 거고요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굿 네. 예. 대장님 뭐 구호나 뭐 한 뭐 구호 하나 정할까 우리? 이렇게 할까요? 거, 가, 어, 네, 아, 화이팅! 네네네. 둘, 셋! 거, 가, 어, 네, 화이팅! 갑시다! 아, 오케이! 결과! 아, 시원하다, 맛있어. 야, 오늘 이제 괜찮다. 그래도 걷던 중 제일 좋은데? 완전 베스트. 그치? 김일찬 씨. 어? 네, 너무 좋아요. 잘 잤어. 좋죠? 컨디션. 컨디션 좋습니다. 어. 길도 너무 괜찮은데? 아, 좋아. 베스트. 오늘 최소한 12에서 15km 가면 어떨까? 좋습니다. 전 좋아요. 좋지? 최소 12. 12를 가야지. 그래야 어저께 8km를 만회하지. 모질한 2km. 진짜 방법이야. 야, 오늘 좋아. 빨리 걸어버리고 가서 맥주 한잔 하자. 콜! 슈아, 와이 나스! 와이 먹고. 먹고. 야. 우리 한 1km 걸었나? 정남씨. 딱 1km. 여기가? 예. 가자. 1km 온 거야, 1km.
21kg 왔다고? 네. 아이고. 야, 이게 거기 다 1kg 좀 걸으니까 힘드네. 아이고. 조금 이제 1kg. 왔어, 신호가? 아니, 뒷골이가 당겨네. 뭐가 생겼다고? 뒷골이 좀 당겨. 아, 아 그래?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물 좀 머리에 묻혀. 아이고, 어지럽다, 이제. 괜찮아? 정남이? 네. 정남이 왔어? 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괜찮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네.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했다고 쉬었다 가면 돼. 저기까지 갈 수 있겠어? 저기까지는 가. 아, 괜찮아요. 지금 잠깐 쉬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쉬어야 돼. 저기 보면 나무 두 개가 있는 데가 좀 가장 넓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요 나무 뒤에. 네. 좀 쉽시다. 네. 여기요. 네. 아. 얼마 걸었니? 2km, 2km. 2km? 네. 많이 걸었다, 2km면. 어우, 시원하다. 아이고야. 야, 여기 들어왔다고 차가워. 땀이 식으면서. 아우, 정남아. 괜찮니? 바닥이... 너 약간 뒷골 땡기는 건 어때? 아, 괜찮아요. 괜찮아. 바닥이 가시 나무 많아가지고. 모래 손으로 발로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 아주 심하시진 않나요? 아, 아니야, 괜찮아요. 정남아, 네가 스타일상 아니라고 막 하잖아. 스트레스 안 쓰는가?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그냥 체크를 해보면 되잖아. 잠깐 물고 계세요. 만약 일사병으로 쓰러지잖아요. 큰일 나. 그럼 그냥 아웃입니다. 어. 왜냐면 더 이상 못 걸어요. 바로 직상선을 떼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요. 어차피 병원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잘 들어, 정남아. 호텔로 가시든지. 얘한테 얘기해줘, 얘. 네. 지금 체온 네. 37도고요. 그래, 괜찮네. 미열이 있어, 미열이 있어. 그래서 일단 휴식을 취하고 갈게요, 충분히. 왜요? 괜찮던데. 아니, 선생님 말을 들어, 네가 의사야. 원래 저런 애들이 야, 우리끼리는 같이 가면 돼. 이걸 당기는 경우가 있어.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지. 네. 병원에 왔는데 자꾸 의사를 설득하지. 낙타가 지금 언제 오나요? 선생님, 낙타를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얼음이요. 얼음? 예. 아유, 괜찮아. 아유, 니가 뭔데 괜찮다고 그래, 계속. 선생님 말씀을 들으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될 것 같은데. 큰일 나겠네, 이 녀석 아주 그냥. 저기, 배정남 씨 이거 하나 좀 잠깐 가서, 저기 뭐야, 체온 좀 내리고 계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얼음. 어? 얼음 되라고요? 아, 진짜요? 돼야죠. 아, 뒷골이 뜨거워서 그런가? 아, 그래. 아, 골 가시. 물집 잡혔다. 너 물집 잡혔어, 지금? 물집 잡히면은 밴드 하나만. 아니야, 밴드로 될 거 아니고 일단 누워있어. 선생님 오면 얘기해보자. 그게 걸으면 걸을수록 물집이 커지거든? 이게. 어제부터 오는데 지금 잡히기 시작했네. 어제 다친 것 때문에 그러지. 정남아, 누워라. 아. 자, 이제 좀 쉬어. 선생님 오면 얘기하게. 아. 원래 형, 우리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산을 끼고 이렇게 도는 거였어? 우리가 저쪽 직진에 가면 되는 거야, 일단. 어, 정남아, 누워있어, 넌 그냥. 어. 나는 진짜 괜찮은데, 이제. 아유, 좀 누워 좀 있어가지고. 몇 시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얘 상황을 보고 나는 괜찮은 얘기 듣고 나서 완전 해보. 일단 너 쉬어. 저는 일단 네가 선생님이 봐서 괜찮다 그러면 그때 출발해야지. 충분히 제 생각 중이죠. 여기서 가면 어쩐 거니? 본의 아니게 충분한 휴식을 했고요. 예,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일단은 그늘이 많지 않아요. 저쪽으로 가면 너무 완전히 사막 진짜 그 자체인 것 같아서 근데 이쪽으로 보면 나무들이 좀 보이니까 이 능선 아래쪽이요? 이쪽에 보이는 쪽이 좀 나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빠르긴 하겠지만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니 그러면 이리로 갑시다. 예. 출발! 지금 10시 10분 전, 9시 50분 출발입니다. 아, 확실히 더워졌네. 야, 근데 얼음 그거 하나 넣어놓으니까. 아, 괜찮아? 네. 다행이다. 완전 더워졌다.
아까보다 완전 다르다. 정남이 계속 와, 체크하고. 왔다야. 네. 괜찮아? 응. 예. 아, 뜨겁다, 뜨거. 아, 아까고 한 2시간 전이랑 엄청 차이가 난다. 차이가 많이 난다. 아, 8시랑 10시랑은 정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네. 대형님 지쳤어요. 말이 없어요. 누구다? 어. 나 삐졌냐고? 방금 삐졌냐고 했어. 아니지 뭐라고 했어? 지쳤냐고. 아. 태형은 지금 자기 엉덩이에 삐졌어. 삐졌어요. 어. 내 엉덩이가 이렇게 허술한가? 내 엉덩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금 엉덩이에는 거의 뭐 일사병이에요. 그 파우더 뿌렸어요. 이따가 아니야. 좀 봐서 뿌리려고. 누워서 제가 뿌려줄게요. 아니. 없다 해서. 누가 뿌려줘야 되잖아. 네가 어떻게 뿌려. 아, 근데 괜찮아요. 그거 뿌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와, 그런겨. 자꾸 껴. 어? 빤스 때문에. 팬티. 어. 팬티 벗고 벗지, 오면. 어? 지금 생각 중이야, 그것도. 여기, 잠깐만. 모래성을 넘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야, 이 길이 쉽지가 않네, 이 길이. 그러네. 이게 어려워. 아, 와, 말, 이거 말, 데미지 오네, 이거. 장난이다, 이거. 구 빠진다. 그치. 아. 베두인이 정확히, 응, 호박 가고 저, 있는 것 같아. 쟤들 저 낙타길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응. 아, 쟤 절로 가네, 쟤네. 쟤 절로 가잖아. 보니까 되게 현명한 것 같아. 그늘마다 쉬면서 가. 어. 낙타들이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가. 이게 이제 베두인의 노하우인 것 같아. 이제 갑시다. 네. 이 나무 쪽으로 갈 거예요. 나무 쪽으로 이쪽으로. 이 그늘로 들어와. 그늘로 들어와. 어, 여기만 오면 또 시원하잖아. 느낌 완전 다르지. 이 나무 그룹 큰 거 하나하나가 이정표가 되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나무를 하나하나씩 걸어가면. 아, 10km는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 저거 걷는 엄청 단축될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그렇지. 어디를? 여기. 어, 여기. 저걸 넘어버리면. 넘읍시다. 아, 야. 정남아. 정남아. 어? 야, 잠깐. 어? 저 뭐 별로 안 넘어버리는데. 너 쓰러진다, 중간에 가다가. 행해, 한번 넘읍시다. 꼭대기도 자고. 아, 대박이다. 저 꼭대기도 자면. 대장님, 전 준비됐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배낭을 메세요. 네. 네. 일어서시고요. 오케이. 왜 계속 거기를 계속 비벼요? 아, 나 이번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게 엉덩이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엉덩이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출발! 엉덩이 교전 중. 보여줄까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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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행해. 어? 아, 됐어. 난 왜 저게 자꾸 바다로 보일까? 저기 중간쪽으로. 어, 물 아니야, 저거? 미치겠네. 저 물 아닌가? 어, 저 그걸 보이는데. 저 앞에 저. 물 아니면 물. 왼쪽 저기. 10시 방향에. 저 물 아니에요. 난 저기 여기. 어, 저거. 저 물 아니야? 신기루 아니면 물이다, 저거. 저 뭐지? 어, 헛것입니다, 이제. 저 왜 색깔이 저리니까, 저. 어, 저게 신기루일 가능성이 커. 근데 신기루가 여... 있는 거야? 있지, 당연히. 당연히 신기루 있지. 뭐지, 근데? 신기루가 뭐냐면, 네. 이게 헛것이 아니라, 바다나 어떤 물이 반사가 하늘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없죠. 없지. 근데 이제 물이 있을 거라 생각 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쓰러지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찾아갔다가 죽을 뻔했네 우리 형이. 그치. 죽을 뻔했어. 뭐라고? 찾아갔어? 찾아갔다가 죽을 뻔했네. 나는 저게 어저께부터 보이더라고. 어, 그랬어? 어. 저기 가면 그냥 휴가 있는 거지. 저기 너무 와. 아, 잠깐. 어. 모자 벗고. 네. 오, 갑자기. 시원하니? 네, 갑자기 머리가 약간 아프기 시작했어요. 약간 띵하대. 네, 근데 괜찮습니다. 대장님, 저기서 몇, 얼마나 오늘 점심 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쉬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좀 더 가고 싶은데, 사실은. 근데 앞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떤지 보이지가 않아서. 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래도 한 40도 되지 않을까? 41도, 2도?
여기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야채밥이네. 와, 몰랐다. 어쨌든 우리가 3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 최소한 3시엔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지침 타임인가? 일단 우리는 쉬겠습니다. 땀나네, 씨. 되게 땀땀해. 누우니까. 해가 들어와서 계속 밑으로 기어 내려갔다. 한참 더 내려가야 돼. 이 정도 됐지? 아, 좋습니다. 괜찮지? 됐죠. 이거 걷어내야겠다. 야, 이거 뭐냐, 이거. 모래가, 어머. 그래서 자다 계속 날리고 들어오고. 잠은 다 잔 것 같다. 등에 땀이 나요. 야, 여기는 쉬는 것도 힘들다. 아, 뜨거워라. 와, 땀 엄청 났다. 이게 넌센스야. 제삿날과 제삿날. 생일이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삿날과 생일 같은 거 하루살이? 오, 정답! 오. 와. 와. 되게 잘하시네. 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도 되는 장사는 누구일까요? 바가지 장사꾼이죠.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다섯 글자입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아. 눈 깜짝할 새. 정답! 와. 매를 맞아야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팽이. 정답. 팽이. 팽이, 빠를 때 이거 맞죠? 봤죠, 이거? 팽이는 진짜 잘한다. 이걸 본 게 아니라 어릴 때 애를 키우는 아빠는 알 수가 있지. 애한테 줘가니까. 나는 수찬이가 맞아 많이 하는 거 그때도 잘 몰라. 수찬이를 못 하는데도 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시원해요. 잠깐만, 그냥 마시는 거야. 좀만 더 여기서 들어가면 그 편의봉수님 될까? 정남아, 그냥 마시는 거야. 와, 싱크 높아. 그래? 오징어 다리가 없어졌다. 뭐가 뭐냐? 여기 이 수시계 같은 건 없나요? 형이 주무실 때 온도 52도까지 올라간 거 같아. 와, 어쩐지. 52도? 와, 아니요, 장난 아니었어요, 누워있는데도. 아우, 활기 차졌다. 어쩐지, 약간 아주 그냥. 와, 이 사람 몸이 신기하네. 이거 좀 힘들다가 뭐 좀 좋은 환경 나면 살아나고. 가자. 나무 하나 끄세요. We're a thousand miles from comfort. We have traveled land and sea. But as long as you are with me. 자, 좀 걸음이 빠른 편인가? 진이야? 대장님? 대장님은 그 사람 아시나? 그 걸음이 체력이 빠르... 진짜 좋으신 거야.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따라가니까 빨리지 우리가. 사치였어. 네.
여기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사막이다. 와. 아, 진짜 이건 뭐 한번 저기 눈이 나옵니다. 야, 넘어가면 뭐가 보일까? 진짜 데미지 빨리 온다. 방금 전까지 시원하셨더만. 와. 아, 힘들다. 아, 힘들다, 힘들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겠지. 왜 다시 오지, 형? 길을 잘못 들었나? 천천히 와, 천천히. 아, 우리 기다리나 보다. 정남아, 몇 킬로 걸었니, 우리? 한 600, 500m 걸었니? 500. 500. 지금 보니까 그늘로 오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 그지? 아, 훨씬 나. 여기서 잠깐 쉬고, 저 포인트가 저기 또 그늘에서 쉴게. 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넉넉하게 여기서 좀 쉰다고요? 어, 마음 잡았을 때 또 넘어와. 내 다음 포인트를 또 가서 알아볼게. 괜찮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쉰다고요? 오늘 최소한 12에서 15km 가면 어떨까? 좋지? 최소 12. 12를 가야지. 그래야 어저께 8km를 만회하지. 엉덩이가 많이 안 좋네요 지금. 그지, 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공항에 온다라는 게 이해가 가네. 아, 그래. 여러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면서 가는 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햇빛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못 가겠다. 맞죠. 일단 여기서 충분히 쉰 다음에 다음 포지션을 그늘로 갈 거예요. 여기 그늘로 오는 길이 굉장히 시원해서 거기서 저는 다음 갈 방향을 미리 계획을 짜고요. 이제 쉬고 있을 때 나는 저 앞에 가서 한 번 더 방향을 확인하면 더 많이 갈 수 있겠다. 불타오르네. 가보자. 넘어가 보자. 저 선생님, 내리막이다, 이제. 아, 나 시원하 좋네. 좋다. 와. 와, 그때 오르막 올라갈 때 약간 오더라고요. 아, 그럼. 아. 넘어가 봐야 알겠다. 넘어가 봐야지 그늘이 있는지. 근데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늘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언덕 넘어서 그린자가 있을 거고 거기에 베이스캠프 70m 하나이지 쭉 가면 되지. 다시 반이니까 40분 갈 수 있어. 충분히 갈 수 있어. 여기서 충분히 쉬어. 원퍼슨. 어, 저로 가노? 형이. 어? 태현이 왜 반대로 가노? 뭐하지? 저 갑자기 저 형. 왜 반대로 가? 뭐 놔두고 갔나? 태현이 형! 어디 가요? 가노? 아빠? 아빠는 뭐 왜 일로 오지? 핸드폰 된다. 핸드폰 돼? 예. 네. 전화 한번 해볼까?
우와, 전화 됐어. 우와. 어? 어, 수찬. 사막. 사막 끝에까지 가는 거야. 걸어서. 이게 원래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수진이야? 어? 아, 수진이도 앉았어? 어? 물을 먹고 있냐고? 어, 물 먹었어. 어, 물 먹었지. 형 오시겠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밑에 물이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고잖아요. 차갑나? 아래도 뜨겁네. 근데 이게 물이 없으면 빠졌어. 이게 마지막이잖아. 와. 선물. 아니야, 됐어. 아이, 아니야. 선물. 아니, 짐 하나로 좀 덜자. 아니, 해봐. 시작해. 선물 쓰잖아. 선물. 알았어. 세영한테 나의 선물을. 어, 느낌 있네, 형이. 3만이야. 알았어. 파우더 뿌렸어요. 누워서 제가 뿌려줄게요. 아니. 제가 늦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 서울 가면 좀 가볍게 지내자. 가볍게. 진짜. 아, 변화가 몰라야겠다. 3만이야, 돼요. 좋아. 고마워, 선물. 이따 내 정리실 선물 하나. 선물 하나 할게. 대장님! 조세호 대원. 우리 굉장히 많이 왔어. 아, 진짜로요? 기특하다. 되게 많이 왔어. 우리 하루 땡길 수 있어. 네? 하루 땡길 수 있어. 저, 잠깐만, 가방 풀어도 되나요? 어, 풀어도 돼, 여기서. 괜찮니?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좀 길어. 저희가 따라가는 건 좋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거, 그러면 우리 못 가. 아, 그래요? 아, 오방주일이 돼도 못 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충분히 자기들 그거, 이걸 알았을 거야, 체력을. 그래서 고생들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은 한번 네. 해봤거든? 근데 다 따라오잖아. 네네. 다 따라오잖아. 아. 우리가 이 친구 굉장히 많이 왔어. 총 몇 킬로 걸렸니, 우리가? 오늘 7.5. 다 합쳐서 내일, 어제 것까지. 어제 8. 7.5. 15.5킬로요. 16킬로 정도 걸었네? 그래서 네. 한 이쯤 온 것 같아, 지금. 지금요? 어, 한 이쯤 왔어. 이쯤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로 가야 되거든, 저쪽 방향? 네네. 가야 되는데, 보면 봐봐, 아무것도 없어. 안 되겠지. 가면 바로.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곧 있으면 해가 진단 말이야. 네. 해가 질, 여기 좀 충분히 쉬었다가 해가 질 역에 최대한 피치 올려서 가. 거기 해가 진 상태에서 잽싸게 밥을 먹고 잽싸게 자는 거야. 아예. 오케이. 일찍 자고 4시쯤에 일어나서 간단히 먹고 가는 거야. 형, 그래서 베이스캠프 어느 쪽으로 보시는 거야, 지금? 저기 나무? 끝에 나무? 저 나무 아니면 뒤에 아무도 없어요. 어, 괜찮아. 그 나무 괜찮아. 1차 목표로 저 나뭇가지로 가시죠. 그렇지, 그러자. 네.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도착할 수 있어. 그래도 목표가 보이니까 기분이 낫네. 괜찮지? 네. 저 괜찮지? 네, 저 괜찮지? 그러면 저기 저기가 그게 맞나요? 그 이 언덕이 맞나요? 어떤 언덕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기가 쭉 다 언덕 아닌가요? 아, 예. 저 끝에 보이는 네. 수평선이요? 네. 살짝 언덕 아닌가요? 근데 거리가 상당히 멀죠? 여기에서 1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0km 정도 됩니다. 바로 저기요. 그 눈 앞에 여기가.
그러면은 한 10km면 저기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 없는 저 지역 있잖아. 네. 저 지역을 내일 해가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건너가야 돼. 무조건 건너가야 돼. 안 그러면 저희가 저 가운데에서 다치게 맞아요.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쉬나, 저기서 쉬나. 지금이라도 빨리 최대한 한 1km라도 1km라도 1.5km라도 줄여놔야 돼. 근데 해가 떨어지니? 지금 6시 반에 떨어집니다. 아니 해 떨어지고 또 어두워지는 것까진 깜깜해지는 게? 1시간 아 40분 정도 걸어. 그러면 7시 10분 7시까지 걸어 가면 그럼 1시간 걸을 수 있어. 1시간 뭐 걸어 봐야지. 항상 바짝 걸으래요. 1시간 그냥 바짝 걸어야 돼. 바짝 걸어서 그러면 여기 한 3km 정도까지만 걸어주면 괜찮지. 3km 못 보라 가까요. 그 이상 걸어도 괜찮고. 나 칠 거니까. 바로 가시죠. 어. 출발. 이쪽으로 갈 거야? 예. 페이스 조절 잘해서 와야 돼.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네. 뭐 그런 거죠. 스타트 저가 끝까지가 10km라고요? 네. 10km. 와. 보기랑 다르죠. 보기 그냥 보이는데. 나 갈 수 같은데. 뭐 갈 수 있습니까? 저 끝에 가지? 절벽까지 저기 있잖아. 능선까지. 능선까지. 봤을 때 별로 안 멀어 보이는데. 뭐 가보겠어. 아따 선선하게 갔네. 아, 막 소리 지르고 싶다 갑자기 날씨가 좋으니까. 아, 가자. 아, 가자. 와 여기 좀 와, 여기 좋다. 뭐 갑자기 뭐지 이게? 이게 바다 속 자갈이네. 와 갑자기 이건 뭐야 이 바다. 자갈이는 얼마째 갑자기 바다. 와 무슨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지금. 이 바다가 뭐야 갑자기. 맞아. 이런 데가 저쪽에서 이런 데가 있으면 여기서 까면 딱이네. 모래도 많이 없고. 바람 많이 불겠다. 중간에 잡아. 바람 막아줄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은 그냥 대충 먹자. 아까 그거 먹어야겠다. 그 발열. 발열을 바꿀까요? 불 안 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이 바람에 불을 어떻게 펴? 못 펴, 못 펴. 대단님 계속 혼자 가지. 진이 형! 이제 조금 같이 걸어요, 형. 어, 그러자. 걸을만 해. 이제 좀만 같이 걸어요, 우리. 그러자. 너무 떨어졌어요. 알았어. 여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야,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리로 가야 돼. 절로. 오늘의 목표가 어디예요? 일단은 이 모래 먼지가 보이지? 네. 거기까지는 가주면 저기 차가 보이는 그 저기인가? 어 저런 쯤 저기 약간 왼쪽 갑시다. 더 어느 전에 갑시다. 다시 더 어느 전에 가자. 지금 날씨가 너무 좋다. 아 다행히 땅이 괜찮은데 앞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여기 아, 갯벌 힘드네. 같다. 갯벌 마른 거 바다 있게 저기도 마른 갯벌. 아 진짜 말아 진짜. 아 예술이지. 아 아이고. 아, 와 이제 별이 하나 둘씩 보인다. 아, 아따 별 많다. 야 오리온이다 오리온. 와 야, 오리온 뭐예요 오리온? 아 저게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여기 있어요 부트칠성은. 보이시죠 그지? 붙으셨어요 여기. 반대. 하나 둘 셋 넷. 아 여 이거 국자. 우주 같다 우주. 아 죽겠다. 와 나 지금 발 봐. 발에 무릎에 지금 막. 허리에 막 지금 다 왔다 지금 막.
태현이 형, 어? 지금 계속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너 낮에 왔으면 죽을 뻔했다는 걸 생각하는 거지. 아, 어, 형도 그 생각했어요? 다 죽는 거야. 낮에 왔으면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낮에 왔으면 뭔지 알아 지금? 정확히? 아. 정확히. 그리고 발라닥 누워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말라 죽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뼈만 나와 있고. 말라 죽는 거야 이렇게. 뼈만 나와 있고. 어우 잠을 것 같아 지금. 와, 머리 아파. 야 이거 잠깐 놓대. 너무 너무 좋다 여기. 아. 가자 빨리 제발. 아 저 불빛이에요? 다 왔다. 아, 베이스 캠프. 와, 얼른 와. 태연아, 세호야, 정남아. 저기죠. 여기야 여기. 어? 진이 형. 어이. 고생했어. 아, 아이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어. 많이 걸었어요, 그래도. 고생했어. 엄청 걸었어, 오늘. 아, 잘했다. 오늘 저녁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아, 수고하셨어. 저 괜찮아? 고생했어. 많이 걸었어. 아, 땡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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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